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되시는 분, 또 자꾸 배가 나와서 복부 비만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잘 봐주세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 쉽고 결국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약이 아닌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연구 결과로 검증된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주의할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물론 치료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미리 이런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위주로 검증된 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첫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요. 2019년 영양학 회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은 저지방 식단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적당한 지방을 섭취하게 했고요. 세 번째는 적당한 지방 섭취와 함께 하루 한 개의 아보카도를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5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액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죠. 또이 LDL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결국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아보카도를 먹은 그룹에서는 산화된 LDL 입자가 더 적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LDL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 덕분인데요. 그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루테인인 것으로 연구진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를 5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루테인 수치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보카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이미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2003년 미국 FDA에서 견과류에 대한 건강 관련 기능성 표시를 할수 있게 허가를 했는데요. 하루 42.8g의 견과류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견과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몬드를 잘게 부순 아몬드 가루가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심장협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복부 주변 지방의 양이 감소된다고 하였고요. 2017년 영양학회지에서는 아몬드가 혈관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하였습니다. 또 2019년 영양학 관련 학회지에도 아몬드 관련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아몬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질량 지수, BMI를 감소시키면서 공복 혈당 수치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몬드 정말 좋죠? 또그외 견과류들도 물론 건강에 좋은데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간식으로 매일 견과류를 많이 드셨는데요. 그렇게 수개월을 먹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뱃살이 많이 찌면서 복부 비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증가했고요. 또 심장결석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먹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먹는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거의 한 통씩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아몬드 한 줌을 먹으면 170kcal를 먹는 건데요. 그 정도면 밥 3분의 2 공기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통을 먹으면 밥 3 내지 4 공기를 더 먹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복부 비만이 생기고 결국 혈압도 증가했습니다. 또 심장결석도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견과류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루에 한 줌 이하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견과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자, 이쪽을 클릭하시면 그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콜레스테롤 낮추는 세 번째 음식은요. 바로 콩입니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콩을 가루로 만들어서 소화효소와 섞어서 콜레스테롤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위장관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콩가루의 성분들이 소화가 되면서 내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자그마치 50에서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할 듯 합니다. 이런 효과를 보여준 성분은 바로 콩 안에 들어있는 베타 콘글리신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추후에 이러한 성분을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듯 합니다. 아무튼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음식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러한 음식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경험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보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잘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결국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잘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면서도 그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것을 왜 함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약이 아닌 검증된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음식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혈관으로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